와, 캠핑 온 것 같아. 오늘의 요리, 유미의 돼지 쭈물럭. 오늘은 주로 저희 어머님이 해주셨던 레시피로 하고 있어요. 양파는 마구잡이로. 얇고 예쁘고 입에 들어갈 때 식감이 중요하니까 저는 그냥 좀 굵게. 눈물이 난다. 청주인가? 이건 청주? 약간 잡내를 없애니까. 손이 아주 듬뿍듬뿍 넣으시네요, 그냥. 네. 저는 계량기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손이 되게 음식 잘하시는. 그래요? 어떻게 되면? 두툼하니. 두툼하니? 엄마의 손이야? 고맙다, 아들아. 너 같은 아들만 있으면 좋겠다. 나야지, 얼른. 이거는 멸치젓인데 제주도 가면 멸치 액젓에 왜 이렇게 삼겹살 찍어 먹잖아요. 또 다른 맛이 나더라고. 잠깐! 개발하신 거예요? 까나리 액젓. 네. 어떻게 해? 어우 좋아. 어우야, 손 크시다. 진짜 그만 하시죠. 아, 이게 되게 맛있어요. 이게 다 짜서 만든 거라서 이렇게 안 짜. 진짜 맛있어요. 웩 정도가 아니고 그냥. 그죠? 응, 괜찮죠? 짠 거 같은데? 안 짜. 안 짜. 이 정도면 될 거 같아. 참기름을 대량으로. 이건 저희가 집에서 직접 짠 겁니다. 마늘을 넣고 마늘과 함께 잘 볶아주기.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. 야, 빨리 입 벌려. 뭐하고 있어? 아씨랑 장희 씨랑 네. 토마토 싱싱한 걸로 몇 개만 따가지고 주실래요? 그럴까요? 네, 소식으로 먹게. 경험 있으니까 네, 뭐 서로 이거를. 얘기도 좀 하면서 토마토? 정리도 할 거 있으면. 정리 아니야 정말. 정리 그. 스팸을 넣은 김치찌개예요. 김치를 우와를 일단 좀 넣고 자박자박하게. 마늘은 조금만, 왜냐하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. 내가 보니까 이게 칼로 또각또각 쓸어 넣으면 이 면이 너무 마찰로 반듯반듯하니까 많이 안 스며드는데, 이렇게 하면 양념이 많이 스며드는 것 같아. 그리고 편안하고. 어머니께서 직업이 있으셨어요? 예, 무슨 장사하셨거든요. 무슨 장사? 불고기 음식점. 일본에서요? 예. 그러니까 저는 학교 끝나면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엄마가 부랴부랴 뭐 하나는 해놓고 나가야 애들한테 욕을 안 먹으니까 김치 때려 넣고 숟가락으로 마구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. 보니까 손놀림이 요리를 많이 해보신 솜씨예요. 좋아. 금방금방 뚝딱뚝딱 이렇게 잘 만드시네. 이게 국물을 이렇게 보통들 하시는데 접시에다 한번 온도를 낮춰서 이렇게 맛을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뜨거운 거 입도될 수 있고. 그러니까 이거는 추천하는 부분. 그러네요. 만족 만족. 나만 만족이야. 남들은 몰라. 아니, 어떻게 잘하실 될지. 것 같아. 잘하실 것 같아. 이런 거, 이런 게 익은 거 맞나? 빨간 거 따면 될 것 같은데. 네 개만 딱 따죠. 네. 아, 이거 잘 익었네 이거. 네. 근데 이 토마토를 우리가 씻어서 담궈놨는데. 이게 벌레가 먹었는데. 원래 이런 게 더 맛있는 건데. 우리 얘기도 좀 하세요. 네. 얘기도 쭉 얘기하면서. 토마토 어떻게 먹어요? 씻어서. 설탕에 먹어요 아니면? 설탕이요. 근데 요즘에 나 설탕 안 찍어 먹어. 그냥 먹어. 왜냐면 옛날에 막 토마토 이렇게 썰어가지고 접시에다가 한 다음에 그렇지, 설탕 뿌리면 그렇지. 마지막에 국물 있잖아. 그렇지, 이거 그렇지. 맛있는, 그거 맛이야. 그 맛에 사실. 그렇지, 그렇지. 그 어머니의 그 추억의. 아, 그 그렇지. 아, 참가. 형이 씻을게. 아니에요, 형 제가 씻을게요. 형이 씻을게. 형 그럼 형이 씻어와요. 알았어. 아, 난 이렇게 어색한 거는 형돈 형한테서 끝났거든요. 이게 이제 무기농이잖아요, 무기농. 야, 유기농, 유기농. 씨가 77년생 아니죠? 맞아, 맞아. 형돈이 형, 77년생. 형, 뭐 드실래요? 우리 같이 뭐. 건배할까요, 이걸로?